내일은 치매 극복의 날입니다. 충북에서는 치매 노인 실종 사건이 한 해 100건 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 청주의 한 보건소가 실종 치매 노인을 찾는 모의 훈련을 했습니다. 안정훈 기자입니다. 한 어르신이 시장 곳곳을 정처 없이 걷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걸기도 하고 가야 할 곳을 몰라 이리저리 배회합니다. 치매 실종 어르신을 의심한 시민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치매 환자를 발견했는데요. 아, 예, 인식도 있습니다. 현장을 찾은 경찰은 치매 어르신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무사히 가족에게 인계합니다. 만약에 그런 등록이 안 돼 있다고 하면 저희가 지문을 확보해서 과학수사반이랑 연계해서 가족분들께 찾아드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서원치매안심센터와 사창지구대 등 4개 기관이 실종 치매노인 발견 모의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실종 치매노인을 찾는 데는 치매안심센터가 발급하는 환자 고유번호 인식표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치매 유병률 전망으로 보았을 때 치매 환자 실종 건수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번 모의훈련을 계획하고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충북경찰청이 집계한 지난 3년간 도내 실종 치매 환자 수는 연평균 261명, 도내 치매 유병 인구는 오는 2045년 9만여 명까지 늘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지역사회의 관심과 조기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조기에 발견을 하시고 조기에 치료를 하시면 악화가 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일상생활도 충분히 가능하시고. 충북 14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공예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치매 환자의 인지 재활을 돕는 한편 시민들의 인식 개선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네.